전신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3년 3회 동안 걱정을 2024년 바람 스플래시에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타고 얼음물 웅덩이를 건너는 이벤트인데요. 2022년에 제가 올 때만 해도 3년 연속으로 참석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어차피 이제 건너는 거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빠질 거예요. 저는 못 건너요. 오늘 좀 안전하게 빠졌으면 좋겠다. 재밌다 이거. 자, 스플래시 전 통과 성공을 하시면 객실 이용권과 24, 25 문화용평 시즌권 10만원 할인권을 증정하고요. 퍼포먼스 우승자 상위 20명에게는 24, 25 문화용평 시즌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우리 스태프 두 명이 시원하게 입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세요. 자, 출발했습니다. 자, 과연 밑으로 내려올 때 복장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칙칙한 맛입니다. 던졌어. 네! 야, 퍼포먼스를 노렸습니다. 내려옵니다. 오, 칼을 멋지게 속도는 붙었다. 칼을 뽑고. 오, 야. 안녕하세요. 유튜버 홀샤입니다. 오, 유튜버시고 지금 들고 있는 게 뭔가요? 아, 여러분과 함께 즐길 색소폰이죠. 한번 불어주세요. 그건 달려서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악기 소리, 색소폰 소리가 들릴까요? 우린 댄서입니다. 아, 댄서요? 자, 준비하시고 출발. 자, 속도를 내면서 탬버린까지 댄서 출발. 이 웃음을 하더라고요. 자, 내려옵니다. 아, 조커였구나. 초까지 들고 조커 석고. 다시 한번 멋지게 점프까지. 스키 타고 싶어서 영평 놀러온 푸바오라고 합니다. 푸바오 무기가 있어서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 문화용평에서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문화용평 스키 우리 펜트롤 대장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설마 가자.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백설 공주가 보드 탑니다. 자, 과연 야, 뒷머리를 휘날리냐? 개구리다! 자, 개굴. 개구리는 물을 좋아하지만 오늘은 꼭 물을 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물을 넘을 수 있을까요? 가자! 자, 짧았어! 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개구리는 잡다리가 짧습니다. 출발! 야, 물구나무 서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불안해. 속도가 많이 줄었어. 시원하게 빠진다고 했는데 과연? 아, 뭔가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출발하면서 뭔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속도를 안 내고. 40! 문화용평 52년 축하해! 평생 유지하자! 51주년! 그리고 죄송한데 안 돼. 51주년이에요. 50번째 시즌 함께하자! 아, 네. 도 골프도! 아, 퍼포먼스로. 네. 자, 별거 다 하네요. 내려옵니다. 자, 속도를. 오, 바람 날리며. 멋지다. 자, 가자! 저분은 쪽대인가요? 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쪽대로 물고기 잡는다고 들어가서. 오, 예술까지!
너 진짜 나를 수 있어? 그건 또 뭐야? 스플래시는 사실은 점점 퍼포먼스를 하시다가 조금 심하게 찍히면서 구멍이 나버렸어요. 다시 복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4시에 저희가 스플래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 물에 들어가면 저기 다 통하시는데. 네. 자, 과연 탄력을 받으면서 빛까지로 갈 수 있을까? 마지막에 중심을 못 잡는 바람에 국내 최초로 오늘 질질 끌려나오는 빛까지로 보고 계세요. 어쩔 수 없어요. 51번! 야, 수영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멋지게 가자! 아, 공룡이 옆으로 갑니다. 공룡! 자, 가요! 마지막 착지까지! 야, 한복 입고 칼을 들고, 자, 가요! 자, 빠진다! 마리온가요? 마리온가요? 탄력을, 온몸을 이용해서 탄력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어퍼 수염을 휘날리면서, 이틀었어. 야, 자, 특이하다. 좋다. 탄력 붙이면서, 야, 끌어안고 두 명이기 때문에, 야, 빨간 망토를 날리면서, 자, 과연, 길을 품고, 김품은, 김장하러 오셨어, 김장, 아, 김품은 김치, 야, 봉수를 썼네요. 60번 선수, 속도가 조금 어머, 야, 속도 붙이면서, 자, 성공하네요! 자, 비키니 입었으니까 물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자, 날라람쥐, 과연,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오! 이야, 멋지다! 자, 과연! 나는 퍼포먼스만을! 야, 안정된 자세, 손을 앞으로 내. 자, 과연! 마지막 중심을! 그대로 있으세요. 네, 그 퍼포먼스가요? 아니요, 좋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79 뭔가 손을 들고 있는데 뭘 뜻하는 거죠? 과연? 아, 뭐 회사와 노트북! 손을 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야!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벗었다! 아, 치마! 야, 근육 하나도 없는 등. 자, 과연. 자, 자전거인가요? 저기 가능해? 자전거가 안 미끄리고, 겁나 배달 받았어. 잘했어. 야, 이게 무슨 차례 고속도로인가 이거? 자전거 방법까지 그냥 갈 수 있을까 해봐요. 야,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의 목표가 있다면 사랑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랑 고백. 제발. 아, 근육 띕니다. 사랑 고백을 저런 식으로 하나요? 자, 과연 누구에게 사랑 고백을 할지. 진짜요? 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진짜 멋져. 다이아. 심지어 다이아. 가자. 가면서, 쭉 가면서, 남자의 한쪽 무릎을 꿇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 쫙 하면서 한번 가는 거예요.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당당하게 가면서. 사랑한다. 나랑 결혼하자. 자. 자, 두 분 이쪽으로 오시고. 아니, 일로 오라고! 이리 와! 하나, 둘, 셋 하면, 사랑을 표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키스해. 자,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1. 꼭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아까지 썼는데. 자, 복장을 갈아입고. 자, 과연.
자,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우리 또 오! 과연! 아! 자, 88번! 뭐라고 적혀있나요? 막걸리! 바랑산 막걸리를 들고! 성공! 아, 낚시 누워! 아, 낚싯대를 들고! 야, 낚시 퍼포먼스! 정신이 언제 들었을 겁니다. 저는 유행 유튜버 훈타민이고요. 여러분께서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보셨던 2022년, 2023년 반항 스플래시 영상 그거 제 채널 겁니다. 많이 사랑해 주고요. 오늘 오나영 형 스플래시 반항 스플래시 화이팅! 저분 유튜버인가요? 래퍼인가요? 자, 반항산 기기기 크게 외치고 한번 출발해 주세요. 반항산 기기기 좋습니다. 그 기운 받아. 렛츠 고! 자, 어떤 모습으로 3년 4회 동안 걱정을 오! 아! 괜찮으세요? 네, 죄송한데 저분 속살부터 좀 감춰주세요. 영상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 산적인가요? 오, 또 방탄이 오, 어디까지 가? 오, 오, 또 방탄이 자, 마지막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해주실지. 자, 조심스럽게. 아, 마지막을. 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시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니, 아, 건널 줄 알았는데 너무 불쌍하게 빠져버려가지고, 아, 3년 연속 뭐 건너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건너는 걸 기대는 안 했으니까, 뭐 이런 멋진 행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유일한 행사잖아요. 여기 모라용. 자, 선물들은 반대로 조금 옮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선물. 받아본 적이 없다. 손들어 보세요. 아,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본인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대표 한 분만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들어 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뽁. 자, 주먹 앉으시고요. 주먹.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밥을 먹네요. 맛있네요. 잘 먹어. 자, 쿠쿠 에어프라이어 알바니즈노 46번 자, 펼쳐주시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우리 비스타와 함께 돌아봅시다. 천혜의 자유로운 결과지 사계절 테마파크 항상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나영 편!